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설인 테드창의 내 인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책과 영화에 대해서는 저랑 거의없다님이 함께 했던 토크 스테이지에서 이미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어요. 그 스테이지에서 이제 컨택트랑 나를 찾아줘 이렇게 두 작품을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 인생의 이야기와 컨택트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해서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없다님이랑 같이 하게 되면 그때 돈 주고 오신 시간과 돈을 써서 와주신 분들에게는 약간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혼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뭐 없다님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뭐 괜찮겠죠? 자, 그러면 내 인생의 이야기와 영화 컨택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드 창이라는 소설가는 이제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소설가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약간 우리한테는 너무 우주뿅뿅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테드 창이 쓰는 소설들은 약간 그런 뭐랄까 우주뿅뿅 느낌은 아니거든요. 일단 테드창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계 미국인이고요. 1967년에 뉴욕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브라운 대학에서 물리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다고 하고 대학 졸업 후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기선 컴퓨터 관련 기업이라고 점잖게 쓰셨지만 제가 알기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이제 거기서 기술 관계 매뉴얼을 쓰는 그런 직장을 얻었고 이제 그 직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유명한 이 창작 강좌가 있어요. 그 클라이언 워크숍이라는 데 참가를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여러 가지 사고 실험에 가까운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엮어서 소설로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 워크숍을 계기로 쓴 중단편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정말 손에 꼽히는 과학소설 작가로 이름을 날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드창의 단편집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의 옛날 버전이고요. 앞에 보시면 휴고상, 네뷸러상, 로커스상, 스터전상, 아시모프상, 사이드와이즈상, 존 캠벨 기념상, 수상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상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테드창의 소설은 요 당신 인생의 이야기랑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라는 중편소설 이렇게 두 권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옛날 버전 책이어서요. 요새 나오는 거는 파란색 표지에 달 그려져 있는 표지로 나와 있죠. 사실 이 책 제 책이 아니라 빌려주신 건데 지금 돌려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빌려주신 분이 육아로 바쁘셔가지고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네, 빌려주신 책 제가 잘 읽고 있고 언젠가는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요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단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수록되어 있는 단편들을 너무너무 다 정말 좋아해요. 이 책에 수록된 단편이 8편. 딱 8편밖에 없는데 단편 8편만으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작가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각각의 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내 인생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화에 대한 개관을 좀 하자면 영화는 이제 컨택트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을 했고 원래 원제는 Arrival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었죠. 드니 빌네브라는 감독이 이제 맡아서 만들었고요. 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의 영화적인 상상력과 약간 영화적인 긴장을 더해서 만든 SF 영화입니다. 네, 주연으로는 에이미 애덤스와 제레미 레너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가장 진 주연은 에이미 애덤스라고 할 수 있겠고 에이미 애덤스 는 여기서도 연기를 또 기가 막히게 해주셨죠. 이 두 작품 다 사실상 줄거리는 같은 이제 줄거리를 공유를 하고 있지만 책보다 영화에서 조금 더 대중적인 긴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줄거리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일단 주인공은 루이즈 뱅크스라는 언어학자입니다. 대학의 언어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루이즈 뱅크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전 세계 각국에 갑자기 등장한 외계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언어학자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책에서는 이제 각국에 한 112개가량의 이상한 물체가 등장을 했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고요. 대신 우주선이 엄청나게 큰 돌덩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보자마자 이거는 뭔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모노리스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엄청나게 큰 돌덩어리로 그 우주선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지상에 이제 반원형 모양의 마치 거울처럼 생긴 그런 물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체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루이즈 맨크스가 지구에 온 외계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책에서든 영화에서든 음성 언어로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문자 언어를 써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외계인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점점점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설이나 영화나 이렇게 단순하게 쭉 흘러가지는 않고요. 그 사이사이에 플래시백인지 플래시포워드인지 알수 없는 장면들이 계속 그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 주인공인 루이즈 뱅크스가 결혼을 해서 낳은 딸과 있었던 에피소드들입니다. 그 에피소드들이 중간중간 계속 삽입이 돼요. 근데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아, 저게 플래시백이구나. 옛날에 있었던 이 루이즈 뱅크스가 과거에 겪었던 일을 회상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외계인들이 왔던 것이 이 루이즈 뱅크스에게 회상이구나라고 반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양쪽 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두 이야기, 딸과 있었던 에피소드와 외계인과의 접촉 에피소드가 점점점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이 소설과 영화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런 식의 연출입니다. 책에서는 이제 외계인들이 인간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영화는 조금 극적인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긴장 요소를 더 첨가를 하게 됐는데, 이 외계인들이 한 군데만 나타난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대응을 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 위기까지 이 외계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까지 갔다가 그 위기 상황을 루이즈 뱅크스가 해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영화의 기승전결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영화와 책의 차이가 있다면, 책의 경우에는 이 체경들이 지상에 붙어 있는 반원형의 거울 형체들이기 때문에 이 체경을 통해서 외계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주선을 향해서 올라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정 시간이 되면 그 체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치 거울을 보고 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외계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영화에서는 아주 큰 돌덩어리를 향해서 이제 쭉 올라갑니다. 크레인 같은 걸 타고. 그래서 그 우주선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약간 변형이 됐어요. 조금 사소한 설정들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루이즈 뱅크스의 딸이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설정에서 영화에서는 이 딸이 불치병으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책에서는 루이즈 뱅크스의 딸이 루이즈 뱅크스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끊임없이 어딘가를 오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정글짐을 오르려고 하고, 계단을 오르려고 하고, 좀 나이를 먹고 나서는 암벽 등반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국립공원에서 암벽 등반을 하다가 떨어져서 25살에 사망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설정이 사실 책에서는 이 루이즈 뱅크스가 미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딸을 계속 보호하려고 해요.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딸이 오히려 더 그런 뭔가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것에 조금 더 집착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루이즈 뱅크스가 생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것마저도 조금 더 이야기에 붙어 있는 그런 설정인데요. 영화에서는 불치병으로 딸이 죽은 것으로 조금 변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게리 도널리라고 나오는 물리학자가 영화에서는 이안 도널리라고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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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다뤄지는 물리학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주제의식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여 볼게요. 그러면 줄거리와 이제 책과 영화의 차이점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책과 영화의 주제의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과 영화는 거의 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소설에 매료된 이유도 사실 이 주제의식과 그 주제의식을 풀어내는 방식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두 작품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은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미래를 모두 알게 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주 불행할지라도 그 정해진 미래를 모두 살아낼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른바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에서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이내 인생의 이야기란 책과 컨택트 모두 주인공인 루이즈 뱅크스가 이 외계인들을 헵타포드라고 불러요. 7개의 다리를 가진 문어 같이 생긴 친구들이어서 포드가 다리고 헵타가 7개라서 헵타포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헵타포드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기억하게 되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 미래에 지금 자신이 같이 일하고 있는 게리 도널리 박사와 결혼을 해서 딸을 낳게 되고 그 딸이 불행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즈 뱅크스는 그 미래를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낼 것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래, 나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살겠어, 라는 주제의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책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책에서 이 주제의식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학적인 설명이고, 두 번째는 언어학적인 설명이에요. 물리학적인 설명은 이제 페르마의 최단시간의 원리라는 어떤 물리학 법칙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페르마의 최단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다 하는 실험 있잖아요. 컵에다 물을 담아서 젓가락을 꽂으면 젓가락이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현상 다들 아시죠?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페르마의 최단시간의 정리라는 것은 이 현상을 약간 목적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빛이 출발한 곳에서 도착하는 곳,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물이 있고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도착을 한다고 했을 때, 출발한 곳부터 도착하는 곳까지 가는 경로가, 말하자면 빛이 선택하는 경로가 가장 최단 시간으로 해당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경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빛이 이 지상에서와 물 안에서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뭐 꺾어서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가장 최단 시간의 경로를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빛이 마치 인격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도달을 할 것이고 거기에 가려면 가장 빠른 경로를 선택을 해서 갈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인격적인 마치 존재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도대체 이런 물리학 법칙이 왜 여기에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 세계관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택하고 있는 인과론적인 방식, 여기서는 인간들이 이 물리 법칙을 서술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C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간 순서대로 또 인과적으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 등장하는 헵타포드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 순서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하지 않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삶을 산다라는, 아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의 운명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과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는데 이 길을 이렇게 이렇게 걷기로 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두 가지 사고방식이 같은 사건을 서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한 현상을 서술하는 두 가지 방식이고, 어느 한 가지 방식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헵타포드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결말을 이미 다 알고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아 나간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언어학적인 내용에서도 완전히 똑같이 한번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언어학자랑 물리학자가 한 명씩 나오잖아요. 이두 가지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언어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헵타포드들의 언어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요. 이 헵타포드들의 쓰는 언어의 특징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고, 이 특히 문자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서술을 한다는 것인데, 문자 언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쓰는 문자처럼 앞에서부터 뒤로 선형적으로 순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알고 있고 그 문장의 끝을 향해서 한꺼번에 문자를 그리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화에서 정말 탁월하게 이 부분을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영화의 장면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이 헵타포드들의 문자 언어를 원형으로 서술을 하고 있고 이 헵타포드들이 마치 문어처럼 이렇게 먹물을 여기서 이렇게 쫙 뿜어가지고 한 번에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걸로 그래픽으로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어떤 문장을 시작할 때그 문장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다 알고 있고 한꺼번에 그린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물리학 법칙에서의 헵타포드들의 입장과 언어를 쓰는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이 우리가 음성 언어를 사용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순서가 있잖아요. 음성 언어라는 것은 시간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하나가 덧붙여짐에 따라서 그 문장의 의미가 점점 확장되게 되는데 반해서 문자 언어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헵타포드들은 문자 언어에 있어서는 완전히 비선형적이고 완전히 시간과 상관이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헵타포드들이 바라보는 우주의 모습이 인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식의 시간에 귀속되어 있지 않은 아주 비선형적인 사고방식은 헵타포드의 모습으로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약간 문어처럼 생겼는데요. 다리가 7개고 중간에 이렇게 몸통이 있는 것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어디가 전방인지를 알수 없도록 앞과 뒤, 양옆이 구분되지 않는 아주 대칭적이고 원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헵타포드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모습도 완전히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다면 헵타포드들은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것인가? 미래를 다 알고 있다면 도대체 왜 그대로 행동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수행문이라고 부르는 문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식에 갔다고 했을 때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입장을 해서 막 이렇게 주례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거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하객들이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된게 아니죠. 이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은 문장을 발화함과 동시에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는 수행을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수행문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헵타포드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또 미래를 다 알고 있을 때그 미래대로 다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말이 나올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그 말이 실제로 직접 나오기 전까지는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진짜로 행동을 하고 진짜로 말로 뱉어야만 그때부터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헵타포드들의 언어는 마치 낭송 같은 거다. 연극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대사를 하는 것처럼 이미 주어진 그런 문장과 행동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서술을 해요. 이런 세계관을 루이즈 뱅크스도 점점점 이 헵타포드들의 문자를 알게 되면서 체화를 하게 되고, 이 소설 후반에 이르러서는 루이즈 뱅크스가 그 군인들 그중에서도 대령이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지만 직접 대화를 해야만 그 말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즈 뱅크스 역시 헵타포드처럼 자신의 미래를 다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벗어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서술한 인생의 책, 세월의 책을 구해서 읽어볼 수 있다고 해보죠. 이거는 이제 그 보르헤스의 상상을 빌려온 것인데요. 내 인생의 책을 찾았어요. 세월의 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있다는 대목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음날 어떤 경주마에 돈을 걸어서 돈을 땄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책을 덮었어요. 난 왠지 그러기 싫은데 거기 써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월의 책이 있다면, 그쵸? 그것이 이제 세월의 책의 모순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루이지 뱅크스는 게리 도널리와 만나서 딸을 낳고 그 슬픈 사연을 다 겪어내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구절이 나와요. 미래를 안다는 경험이 일종의 절박감을, 자기 자신이 하게 될 행동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이 미래를 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이 그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말이겠죠. 미래를 다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걸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어떤 경험인가? 라는 조금 더 재미있는 질문으로 옮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도 세월의 책을 가질 수 없잖아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지만 누구나 알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주를 보고 별자리로 점을 치고 하는 것일 텐데, 만약에 우리가 헤타포드처럼 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 의무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정말 의무감을 느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보자면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같은 생각까지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질문들을 아주 흥미로운 소재를 통해서, 이 물리학적 법칙과 언어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너무 탁월한 그런 사이파이 소설입니다.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책이 좀 더 좋아요. 처음에는 저는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읽어서 소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처음에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에서 받은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거기서의 이미지들이 되게 압도적이거든요. 약간 그 드니 빌네브가 약간 시각적 뽕을 엄청 잘 넣기 때문에 그런 영화에서의 아주 익스트림 롱샷이라든가,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매우 탁월한 음향 효과라든지, 뭐 아니면 영화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에이미 애덤스의 연기라든지, 그 드니 빌네브의 정적인 정조라든지, 이런 거에 막 압도를 당한 상태였어가지고 소설보다 영화가 낫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소설을 보면 볼수록 소설이 저는 훨씬 더 탁월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이라도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계기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책을 읽으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학적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거든요. 뭐 표의 문자, 표음 문자, 뭐 의미를 가진 문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격조사가 어떻게 붙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말 자체만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막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막 이해하려고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면서 그냥 읽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페르마 최단 시간의 법칙도 그렇게 어렵게 서술이 되어 있진 않지만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니까 그 정도에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